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별도의 설정 없이 카메라 무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아이폰 SE 2020 최신 버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iOS 14 퍼블릭 베타 지금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단축키 기능을 통해서 iOS 13.6 버전 이상이면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일부 버그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단축키 앱을 활용해서 무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무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축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카메라가 실행이 될때 음량을 줄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설정 아주 간단하니까 잠깐만 따라해 보시면 아이폰 누구나 다 무음 설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축어 앱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카메라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카메라를 실행을 하면은 이후에 단축어 카메라 앱 자동화 실행 중이라고 뜨면서 현재 제가 설정했던 무음 설정이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닫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끝나요. 입력하는 방법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단축어 앱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제가 현재 카메라 앱이 열릴 때 닫힐 때두 가지 설정을 해놨는데, 굳이 카메라 닫힐 때를 입력할 필요 없고 열릴 때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를 다두 개를 다 지워 볼게요. 그리고 이게 iOS 13.6 버전 이상 작동이 가능하고, iOS 13이랑 14랑 자동화 조건 기능이 화면이 좀 다르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시는 iOS에 맞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iOS 14 이제 퍼블릭 베타 4 버전인데 이 제품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화 자동화 생성, 여기서 몇 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앱을 실행을 합니다. 앱에서 열릴 때, 닫힐 때, 열릴 때로 설정을 한 다음에 조건에서 앱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찾아볼게요. 카메라를 입력을 했습니다. 완료.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카메라 앱이 열릴 때 음량 설정이라는 팝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닫아주시고 사진을 찍어볼게요. 예, 좀 소리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무음 처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볼륨을 건드려 봐도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볼륨 위치 벨소리가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을 통해서 카메라 무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버전에 맞게 자동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입력만으로 카메라 무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 참고로 지금 현재 자동화 iOS 14 버전에서는 연결을 설정을 했을 때이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를 해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고, 실행 전에 무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터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 전에 무기를 끈 상태에서 이 자동화 활성화만 선택을 해주시면 소리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묶기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요걸 한번 팝업이 떴을 때 한번 눌러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